나는 저들의 손에 세 번째 붙들려가서 이번에는 영영 영화의 몸이 될 줄 알았는데 이 흥정연 강단에 다시 서게 되니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오며 나를 위하여 기도하며 기다리던 여러분 교우 앞에 다시 설교를 하려고 하니 그렇다고 해서 별다른 설교가 아니고 늘 기도하던 몇 가지의 나의 기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기도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나의 목숨을 뺏으려는 손은 시시각각으로 닥쳐오고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는 마귀가 사람을 위협하는 최대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죽기가 무서워 의의를 버리고 조국도 버리고 믿음도 저버리게 되는 사람이 그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를 저버리진 마십시오.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지는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그 안이 두렵습니까? 한 번 죽어 영원한 천국의 복락이 그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밖에 다른 신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는 없습니다. 더럽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 향한 청절을 지키십니다. 다만 나에게는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르르고 백합도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세례 요한은 33세 스테반도 청장년에 뜨거운 피를 흘렸습니다. 이놈도 시들기 전에 주님의 제단에 제물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나의 기도는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셨으니 이제 받는 고난은 오래야 수년간이요 장차 받는 영광은 천년 만년 영원 무궁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했다가 이 다음에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모를 내가 피했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들이고 고난의 잔을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을 하겠습니까? 세 번째 나의 기도는 노모와 처자를 주님께 부탁하는 기도입니다. 나는 늙으신 어머님이 계시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어린 자식들이 있습니다.
아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으며 부모를 생각지 아니하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어머님이 나를 낳아 애인지 키우고 가르치신 은혜 태생을 갔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을 동양한다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수는 없는 일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내 아내는 자신의 일생을 내게 바쳤거나 나는 남편 된 의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제 자식을 돌보지 않는 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로서 자식을 키우고 가르치는 걸 다하지 못하고 우는 어린 것을 두고 자편하냐는 마음 또한 내처럽기 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내게는 주님께서 맡기신 양떼 사랑하는 교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저들 양떼를 뒤에 두고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목자 대신 예수님 손에 내 양떼를 맡기옵니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으로 이 순둥연 강단을 떠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따라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오옵니다. 차리지. 우리 목사님이 무슨 죄가 있다고 수갑을 채운단 말이오? 못 갑니다. 어서 이 수갑을 풀으시오. 이게 무슨 짓들이오? 여러분, 이 길은 나에겐 이미 작정된 것입니다. 너무 염려들 마십시오. 원수 마귀를 이때